자,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촉발 자극이 반드시 있는데 이 조증으로 들어가든 또는 우울증으로 빠지든 간에 촉발 자극이 반드시 있는데 흔한 촉발 자극이 싸우는 거인데 중요한 사람과 싸우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애인하고 싸운다. 부인하고 싸운다. 또는 누구죠? 하여튼 자기한테 중요한 인물, 부모님과 싸운다.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우울로 빠지든지 아니면 조증으로 뜨든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중요한 욕구가 좌절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중요한 욕구가 화목의 욕구, 친밀감의 욕구, 인정 욕구 이런 거라 했잖아요. 외로운 거 이런 것인데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그때부터 촉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취 욕구 이런 것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경고등이 들어올 때 비상벨이 울릴 때 그때 에너지 동원을 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든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겠다든지 이런 마음이 작동할 때는 에너지가 동원이 되는 것이고 너무 실망하면 에너지가 빠져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일 같은 거 예를 들어 하던 공부라든지 또는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든지 그게 뜻대로 잘 안 될 때 이때도 마찬가지죠. 한편으로는 내가 에너지 동원을 해서 이거를 해내야 되겠다 할 때는 에너지 동원이 되는 것이고 낙담하고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게 되면 에너지가 빠지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촉발 자극에 의해서 조증, 경조증 또는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조증 상태 또는 경조증 상태 또는 우울 상태로 유도하는 촉발 자극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촉발 자극이 작용할 때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중요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건드려질 때에 촉발이 되기 때문에 거의 보면 거의 패턴이 몇 가지 촉발 자극이 딱 나와요. 그냥 그것만 주변 사람들이나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 비교적 잘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늘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린 경우에는 빨리 알아차리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조증 상태로 들어갈 때도 감정에 휩쓸리니까 조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울로 빠질 때도 감정에 휩쓸리니까 우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매일의 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울증 당사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허용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울증 기질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자기 길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기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못 살게 막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안 되게끔 막아버리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든 또는 정이 안 되면 기초생활 수급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정된 생활 속에 있으면 조증이 떠도 덜 뜨는 거죠. 우울이 가라앉아도 덜 가라앉고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제어해 나가기가 수월해지고 이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가 수월해지는데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증이 심하게 뜨고 우울증이 심하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항상 잘 안정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수시로 마음도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촉발 자극에도 쉽게 조증이 뜨고 우울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일의 일과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조증 들어가게 되면은 자 우울증 들어갔을 때 아무 일 안 하고 쉬는 거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뭐 해로울 게 없으니까. 근데 조증을 들어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이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매일 하루 하고 나면 일정 시간에 되면 무조건 자야 돼요. 안 자고 계속 밤 세우고 하룻밤 세우고 이틀밤 세우고 막 끝까지 밀어붙인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야 되고 낮 시간에도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지 되고 해야 되지 계속 일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잠을 안 자고 밤을 꼬박꼬박 세울 것 같으면 수면제 먹고라도 자야지 되고 자기 스스로 제어가 안 되면 주변에서도 어쨌거나 잘 달래서 잘 수 있게 해야 된다. 쉴 수 있게 해야 된다. 안 자고 안 쉬고 계속 몰아붙이면 결과적으로는 점점 의사 판단력이 못해져서 엉뚱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잠 안 자면 사람이 까칠해지고 예민해지듯이 조울증 당사자들도 잠을 안 자면 버티긴 하지만 까칠해지고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신경질 내고 화내고 뭐 등등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남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도록 해줘야지 된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즉,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병이 아니라 개인의 타고난 특성으로 본다. 저 같은 경우에 선순환, 악순환의 문제로 본다 했죠. 조울증은 단점이 아니라 저는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저는 제 자신이 이 조울증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삶이 좀 파란만장해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남들의 인생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죠. 우여곡절이 많았고 파란만장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 좋은, 남 보기에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고 또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삶의 명암이라 하는데, 삶의 밝은 부분은 억수로 밝고 어두운 부분은 억수로 어두운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 한편으로 보자면 그럴듯하죠. 태어나서 뭐 대학 교수도 됐고 뭐 남들 하여튼 뭐 나름대로 한때는 공부도 잘했던 적도 있었고 대학 교수도 됐고 학회 회장도 하고 오만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잘난 척도 해보고 뭐 그런 이런 좋아 보이는 면이 있었고 또 힘들었던 면들은 뭐 평생을 지금은 이제 집사람하고 많이 화해가 됐지만 평생 동안 집사람하고 엄청나게 싸우면서 살았고 또 뭐죠 뭐 하여튼 뭐 돈 부분에서도 몇 번의 큰 돈 사고를 쳐서 어려움을 겪었고 뭐 등등 인간관계에서도 인간관계를 거의 다 떨어먹은 게 한 두어 차례는 거의 다 떨어먹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까지 잘 알고 지내고 좋은 관계로 지내던 사람들을 싹 떨어먹고 또 새로 이제 사람들을 사귀어서 또 지내다가 또 싹 떨어먹고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한 몇 차례 잘 지내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내가 가진 이 좋을 기질이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남들이 못하고 있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오늘 강의하는 이 강의만 하더라도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써놓은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평생을 저는 조현병, 조울증 이쪽 공부를 하고 살았고 이쪽 활동을 하겠다고 별의별 젊어서부터 다 뛰어다닌 거죠.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던 때부터 시작해서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했고 그 이후에 1997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이 됐을 때 처음 만들어진 그 중앙 무슨 위원회 하는데 거기 위원으로 8명 들어갈 때 심리학회 대표로 해서 불과 나이 30초반, 30중반 정도에 그 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4, 5년 그 활동을 했었고 초기에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 다 1년에 평가 다닐 때 있으면 다 평가 다니고 뭐 이런 데 관여를 했었고 이후에도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설립 과정부터 시작해서 도와주겠다고 일을 많이 했고, 나만 하던 조현병 조울증 가족교육 시작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사회복귀시설도 대구대학교 안에도 하나,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를 만들었고, 밖에는 대구재활센터라고 또 하나 만들었고 등등.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죠. 일도 많이 하고, 처음에 초창기에 일할 때에는 당시에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가족 교육을 하고 했지만, 가족들이 뭐 환자가 어디 보낼 데도 없고 다들 환자들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가정 방문 한 번만 들어와 달라 해서 일일이 가정 방문 들어가서 집에 박혀 있는 놈들 내 손으로 꺼내는 작업도 했었고, 뭐 별의별 작업을 다 했었죠.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에 없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죠. 가족 교육을 하면서도 가족들 질의응답을 통해서 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상담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들어가서 직접 생활하는 장면들도 보고, 뭐 젊은 시절에는 뭐 가족분들하고 같이 뭐 여름에 되면 뭐 3박 4일씩 여행도 같이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또 중간에는 우리 집에 당사자들 데리고 와서 뭐 재우기도 하고, 나도 저거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뭐 많이 그래 별의별 방법으로 다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차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게 됐고, 책에 처음에는 책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래서 한 10년, 15년 일정 시점까지는 나도 책에 나오는 대로 가르치고 책에 나오는 대로 상담하려고 하고 했었지만, 이후에 점차 이제 이게 아니네 이렇게 돼서 이제 내 나름대로의 관점을 정립해 나가게 되고, 상담하는 방법도 책에 안 쓰여 있는 방법으로 상담하게 되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들어줘라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보면 이제 요즘에 오픈 다이얼로그 쪽에서는 보면 다 들어주라 하죠.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요새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많이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린 대화죠. 그런 지금 우리 이 정보를 마인드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래도 혁신적인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마인드포스트 기사를 자주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미처 모르고 있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학술적 근거가 없느냐, 들어줘라 이런 게, 그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논문 같은 거 찾아보고 하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조류가 바뀌었는데, 환청에 대해서도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목소리 듣기 운동 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방법이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일본 베데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환청은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인격체로 대해줘야 되고 환청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런 쪽이거든요. 또 망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들어줘라 라고 하는, 환청과 망상은 사실은 다루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아무튼 망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들어줘라 뭐 이런 쪽도 외국의 문헌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망상에 대한 심리치료의 그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경청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조증과 우울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뭐 제 논문 검색을 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조증, 우울증에 대해서 없앨라 하지 말고, 조증, 우울증 있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조증, 우울증을 스스로가 잘 제어할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잘 관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자신의 특성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어떤 키포인트인데, 저는 학술문헌도 찾으면 분명히 조울증 치료법에 이런 게 소개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여튼 조울증 쪽은 제가 학술 논문을 안 찾아봤네요. 최근 자료들을. 그런데 아무튼 이런 제 나름대로의 이제 인식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울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울증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병이라고 하니까 저도 일단 병이다라고 동의해주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약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도 그래 약 먹어야 된다. 약을 먹으면 확실히 좀 수월하지라고 해서 동의하고 들어가지만 핵심적인 치료 방법에서는 저는 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특히나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자기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야 되고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 조현 기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조현 기질에 맞는 진로 목표를 잡고 그런 생활 방식을 채택하고 조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조울 기질에 맞는 진로 목표를 선정하고 그런 생활 방식을 찾아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조울증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관점은 금물입니다. 특히 우울증 시기에 절대로 자신을 자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치료법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병 주고 약 준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발병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시켜라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약을 거의 강제로 먹이다시피 먹이고 이렇게 되는데 약을 먹인다라고 하는 거는 도와주는 거지만 약을 주는 거지만 처음에 불필요하게 그들에게 수치심을 거의 강제력을 동원하고 수치심을 주고 아무런 설명 없이 조울증이다 조현병이다라고 진단명만 이야기해 줌으로써 스스로를 마치 고장난 무슨 기계처럼 거기에다 뇌가 뇌의 병이다 뇌의 병인 건 맞는 이야기지만 단순히 뇌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뇌의 문제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영성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뇌의 질환이다, 뇌의 문제라는 증거가 많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그것이 다른 오직 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심리와 그의 사회 환경과 그의 영성적인 측면까지 전인적인 모든 걸 토탈로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을 너무 뇌만 가지고 뇌가 탈이 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좌절스럽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내 뇌가 고장났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좌절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또 사회적인 편견, 낙인 이렇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현병, 조울증이라는 진단명을 듣는 순간에 내가 남들보다 못하고 열등하고 고장나고 뭐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자존심, 자부심 매 손상이 가게 만들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또 이후에 자기가 뭔가 적절히 사회생활을 못 해내는 과정에서 결국 이 자존심, 자부심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약을 주고 치료를 시작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과 자부심을 손상시키고 시작을 함으로써 이 무너진 자존심과 자부심, 끝없이 자존심, 자부심이 무너지는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데만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걸리게 만드는 왜 이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부끄럽지 않게 스스로가 내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라고 하는 걸 당당하게 느끼면서 시작하게 할 방법은 없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런 해서 망상이 있고 환청이 있고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이기는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결코 열등한 게 아니야. 내가 결코 잘못된 게 아니야. 난 남들과 다를 뿐이야. 그리고 오히려 나의 이 다른 특성을 내가 잘 알아서 나는 내 특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될 텐데 이거를 남들보다 마치 못한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고쳐야지 될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등등 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초점을 두는 건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기 자식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이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어떤 재앙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기회,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지만 저는 조현병, 조울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위기가 기회다.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라는 걸 발병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는 거예요. 왜? 안 그랬으면 몰랐을 뻔했지 않느냐. 뭐를? 우리 애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이게 애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조현병도 조울증도 전부 다 자기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고 막 힘든데 억지로 꾸역꾸역 그나마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진 게 발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발병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벌써 발병하기 적어도 몇 달 전부터 몇 달 전도 없어요. 적어도 3, 4년 전도 없어요. 보통은 10년도 더 전부터 그의 삶은 이미 불행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꾸역꾸역 살다가 드디어 들고 터진 거거든요. 그랬으면 아 얘가 벌써 오래전부터 힘든 삶을 꾸역꾸역 살아왔구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꾸역꾸역 살아왔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게 증상을 보인다 해서 약만 먹여서 증상을 또는 간단한 심리상담에서 원위치 시키려고 이거를 우리가 치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치료다 생각하고 완치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원위치 시키는데 자꾸 초점을 두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원위치 시키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서 행복하지 않았다는데 그게 행복했으면 발병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발병한 애를 가지고 서울대를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고 외국 아무리 좋은 유학 학교 생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 그 생활이 자기한테 행복하지 않아서 발병한 건데 약 먹여서 다시 돌려보낸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잠시 멈춰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삶을 점검하게 하고 새로 이제 시작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작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자라고 한다면은 결국 욕구 탐색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기가 스스로의 감정 탐색을 하고 감정 표현을 하게 하고 욕구 탐색을 하고 욕구 표현을 하게 하고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삶의 방향이 새로 잡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병으로 됐으니까 안 좋은 거지.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라는 자체는 이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거다. 보통 사람이 갖지 않은 하나의 강점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조현 기질도 억수로 좋은 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단단하고 하나 열심히 들고 파고 하는 이런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현 기질을 지닌 애들이 뭔가 하나를 꽂히면 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해도 한 분야를 들고 파면 그 분야에서 잘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남들보다 억수로 잘 만들어요. 조현 기질. 왜? 보통 사람들은 서너 번 점검하면 즐겨워서 더 이상 점검 못하는데 얘들은 완벽할 때까지 점검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게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 다들 선순환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강점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 일종의 보석과 같은 것인데 이걸 악순환으로 들어가서 결국 병으로 발병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치스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걸 오히려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발휘하면서 살아갈지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울증 환자들한테 제가 당부하는 것은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성생활 해야지 된다.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마음의 중심에 중심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울증 당사자들이 마음의 중심이 텅하게 비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이거 이 텅하게 빈 자리를 한편은 사람으로 채워 넣으려고 그래서 누군가 정말로 목숨 걸고 좋아할 사람을 필요로 해서 끝없이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쉽게 표현하면 엄마 찾아 산만리. 그래서 평생을 내 엄마가 돼줄 여자를 찾아서 이 여자 찾고 저 여자 찾고 저 여자 찾고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만리라고요. 사람으로 채우려고 또 하나는 일로 채우려 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벌리고 죽으라고 거기에 올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으로 채워질 수 없고 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텅 빈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으로 채워질 수 없고 일로 채워질 수 없어요. 이거는 영성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채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그냥 확고한 신앙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만이 아니라 요즘 뭐 명상하는 쪽에서도 명성을 이야기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차원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영성이 마음에 딱 자리 잡아야 비로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관대해야 한다. 자, 우리가 교만하다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울증도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조현병도 어떤 면에서 교만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울증 당사자도 없고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덧붙일 수 있느냐면 과거에 이게 우리가 보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의 12단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의 자가치료 프로그램으로 그 AA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회복의 12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회복의 12단계에서 회복이 뭐냐면 리커버리거든요. 리커버리를 이제 일반적으로 회복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저는 재기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회복과 재기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하여튼 이 리커버리 그게 우리가 뭐가 치료냐라고 할 때 그 리커버리가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12단계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첫 시작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처음에는 했다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절대적인 존재라고 바뀌었죠. 어차피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 뭐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교만해서 멀어져서 결국 알코올 중독이라는 문제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그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교만했던 나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총 12단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12단계예요. 처음엔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12단계가 가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가는 그 영성, 일종의 영성 치료라고요. 12단계. 그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초기에 그 알코올 중독의 12단계를 접했을 때 리커버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리커버리를 회복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내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에서는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알코올 중독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이건 나의 죄다. 라고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조현병과 조울증은 어떻게 죄냐. 내가 교만해서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함부로 처신처세했기 때문에 조현병이 생겼다. 내가 교만해서 함부로 처신처세했기 때문에 조울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이걸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과거에 제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와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는 같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내 마음의 중심자리가 비었다. 이 빈 중심자리에 증상이 차고 들어왔다 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왜 변하지 않느냐. 고집 세다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죽으라고 고소하잖아요. 조현병 죽으라고 자기 자리 고소하고 안 움직일라 하거든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세상은 다 위험한 게 돼 있거든요. 그게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고 조울증인 사람도 그런 점에서 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가 나라고 하는 걸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세상에 입증하고 싶어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입증함으로써 박수를 받고 싶어 하고 이 마음이 근본이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싶어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네가 나 좀 사랑해 줘 이런 거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존경해 줘 이런 거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조울증 환자들의 근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제 하는 이야기가 이게 교만 아니냐. 조현병도 교만이고 조울증도 교만 아니냐.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서 이야기하는
교만해서 죄를 범했다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라고 요즘 저는 물음표를 붙이고 있는데, 이건 조현병 조울증을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이야기라는 건 마음의 중심자리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던 아니면 영성이 있던 뭔가 정말로 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있어야 될 게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정말로 있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으로 채워 넣으려 하고, 그거를 일로 채워 넣으려 하고, 그거를 명예로 채워 넣으려 하고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고 해결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영성 자리 잡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됩니다. 예로서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감사일기 쓰기를 하든 규칙적인 운동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는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인생이 비로소 조울증 환자들의 인생이 안정된 상태로 갈 수 있다. 마음의 중심 자리가 잡힌다, 그 이야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마칠 시간이 5분도 채 안 남았네. 하여튼 제 강의는 이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